086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수박스입니다. 수박스의 테마는 영상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영화 쿠팡이 가 있습니다. 수박스 은는 영화의 제작과 투자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년 6월 설립, 2006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2007년 7월 메가박스를 매각하면서 영화 콘텐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중국 호북섬 홈쇼핑 사업에 진출하였음. 2021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은 1.0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함.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소비 침체가 그 원인임. 기업 개요 대시 영화의 제작과 투자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년 6월 설립, 2006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한국영화 배급사는 동사를 비롯 CJENM, 주,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주, 롯데 엔터테인먼트 등이 선두권을 점하고 있음. 대시 2022년 영화 라인업은 총 6편임. 재무 대시 드라마 부문의 매출 감소에도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개봉, 영화 라인업 확대에 따른 부가 판권 매출 인식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개봉이 지연되었던 영화의 개봉에도 기대작 비상선언의 흥행 부진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다만 다수의 웹툰 원작 판권을 확보한 바 콘텐츠 중심의 성장 기반 마련. 2022년 11월 14일 14시 27분 기준 장중 수박스의 시가총액은 218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수박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54위입니다. 수박스의 상장 주식수는 6,263만 8천 주입니다. 수박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수박스의 퍼은 109.2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8.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8.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9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1배, 2,1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번지억 원, 마이너스 20억 원, 1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3번지억 원, 마이너스 26억 원, 22억 원입니다. 수박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77%이고 유보율은 337.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58이며 전일 대비해서 0.42 더하기 0.0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75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 더하기 0.2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박스의 2022년 11월 14일 14시 2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49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45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9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박스의 종가는 3,495원이며 주가가 수박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박스의 종가는 3,495원이며 주가가 수박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수박스는 거래량 22만 2,10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7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만 859주, 키움증권에서 3만 504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1408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200여주, 삼성에서 1만 460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만 4783주, 한국증권에서 2만 2908주, 키움증권에서 2만 282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9341주, 골드만에서 1만 863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만 588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802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 주 수박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